안녕하세요. 12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저는 아내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80세까지만 사는 것이 목표다. 80세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100세까지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보험을 들은 게 있어요. 보험을 들은 게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보험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뭐로 바꿨나 해서 이렇게 보험 서류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봤더니 원래 보험이 들을 때 8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걸로 들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바꿨다길래 봤더니 본인 거는 100살까지로 연장을 하고, 제 거는 80세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세까지만 산다고 했으니 진짜 80세까지만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것인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할 말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100세를 바꾸고, 저는 80세를 바꾼 거 있죠.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될 것인데 그때는 도망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을 차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실패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날의 고난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니 이것은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은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말을 그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궁금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이 구체적으로 또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9절에 3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그 밖에 모든 나무를 보아라.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인지 그것에 있는데 사실 그 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무화과 나무와 그 밖에 모든 나무를 보면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애매모호해.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온갖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언제가 궁금해요. 우리는 언제라는 궁금증만 한가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이 오기 전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설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내 앞에 설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혁개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34절에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흔들림 속에 우리의 마음의 둔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 아주 많겠죠. 그렇죠?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그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신 차리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